맞아, 매웠었는데. 야, 문제에 답이 좀 있어. 무거운. 야, 무거운. 야, 비교적. 아~ 야, 한자다, 한자. 무거운. 국민의 중. 자, 3. 무거운. 자, 잠깐만요. 자, 3. 무거운. 어, 중화학. 저기 중국집 할 때 중화학. 어, 중화학. 아니 그 그것만 형, 옛날에 그 석유가 뭐, 그것만 형. 옛날에 그 석유가 뭐 올라오고 내려가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야 야 이 우동생 아는데 지금 우동생 야 진짜 알아? 그거 알지 않아? 알아? 까먹었어 뭐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야 정말 세 차례가 달라졌네 부도타야 자 다시의 3초 3 중 2 1 땡 자 어우야 어우야 그거 뭐야 중전? 야 중전 마마냐? 중전 중화 중화 야 중전 마마냐? 중화 세 차례서 아유 시켜 중화 세 차례서 아유 시켜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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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하지 말지 중화 아니었어? 중화 중화 아 중화 형 내가 중국집 말 거니까 중화 중국집 중화 네가 중국집만 얘기해 중화 산업에 와 중국집 할 때 중화 어 중화 내가 중국집 거기까지만 외웠대 오늘 힌트 야. 중화 산업에 환경 한계가 있다 아 중화 한계가 있어 아 중화학이구나 아 안 돼 중화 산업 나 끝났죠 이제 네. 자 다음 문제 키워드 법이고요 자 우리 학생들 화이팅 네. 주야 다 배운 거야 네, 좋아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린 날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린 날 아... 어?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린 날 이거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린 날을 공부 안 해도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뭐야 이게 제헌절이야 헌법을 만들어서 제헌이라는 말이 헌법을 만들었다는 뜻이거든 제헌절 아...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너 외웠다 이거는 오픈 너 외웠다 3, 2, 1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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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이요 아니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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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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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이요 자 재현절부터 정답이요 재현절 맞췄냐 재현절 맞췄냐 재현절 맞췄 재현절 맞췄어 네가 최연정을 아 이거를 맞춰야 네가 최 네가 최연정을 맞췄냐 어 헌법에 들어 야 최연정을 얘가 최연정 얘가 최연정을 이거는 아, 설마했어 설마 이게 그건가 했어 헌법에 들어 이거는 최강도 네가 듣냐 아니 나 진짜 최연정을 최연정을 나 여기 오빠 봐봐 제점 썼어 여기 지금 썼어 아 그거 쓰지 아 쓰지 나 지금 근데 그거 생각 너 진짜 인간수입니다 그지 예 선생님 그래 예 감사합니다. 근데 너 입헌절은 있어요. 아, 아니 뭐... 저 헌법의 날은 좀 나요. 그게 아니고 헌법의 날은 그게 아니고 낫습니다. 내 얘기 뭐냐면 헌절. 아니 짐 선생이 여기 재헌절을 쓰고 우리 학생 비웃으세요. 아니 헌절이 나오면 재가 나오는 게 보통 사람이. 저 선생님들. 예, 아니 근데 이거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외우니까 이런 거예요. 아유 생각이 안 나잖아 아니, 이게. 아니 이해가 아니고 재헌절 날 맨날 놀면서 재헌절을 알아야지. 뭐가 달랐어? 제가. 우리 세찬이 봐 이해를 하고 쓰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고. 그래 나도 옛날에 선생님들끼리 싸우는 거 봤었어. 선생님들끼리 자기 학생이 더 잘났다. 아니 재헌절을 살면서 재헌절을 알아야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 재헌절이잖아요. 학생들이. 재헌절인데. 어 오늘 왜 놀지? 아니 재헌절. 아 재헌절. 어 오늘 왜 놀지? 그러니까. 왜 놀아 엄마 나 오늘 왜 놀아요? 재현절이잖아. 자,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말씀을 그래요. 학생들은 맞는데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야, 아니 뭐 이해를 해요. 너는 헌법에 뭐 그게 뭐야? 아까 넘어가, 중화. 넘어가, 아니, 넘어가. 아니, 아저씨, 미안이라. 아니 왜 학생한테 손을 달라고 그래 지금? 저기래. 아니, 미안 씨가 이거 학생들만 역장 찍어. 미안 씨, 야, 네가 소민이보다 뭐가 잘났냐? 뭐라고? 소민이보다 뭐가 잘났어? 얘가 공부를 얼마 잘해? 얘가 잘해. 알겠어요.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음 문제 주세요. 선생님이 괴롭혀요. 학생을. 아, 그 좀 기중이. 아, 저지 선생이.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 왜 우리 학생한테 손가락질 잡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왜 손가락질을 해요? 나 진짜. 아, 왜 손가락질을? 선생님들 싸우지 마세요. 아니 유현이, 아유 선생님들 싸우지 마세요. 아니 유현이, 아유 싸우지 마.
아니 2년만 칠로. 아니 2년만 모자를 쳐? 야 뭘 이렇게 어? 잘났니? 어? 어? 그래. 아니 애들은 괜찮은데 왜 다 X들이에요? 뭐야? 나 우주세이다 씨. 우주세이다. 우리가 다 알려준 게 뭐 있어? 나 알아서 한 놈이야. 알아서 하긴. 야, 세 문제 다 맞춰야지 네가 네 역할 거기 앉았으면. 정말 진짜. 자, 일반 사회 키워줍니다. 사회.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등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규범은? 야, 세찬아. 이거는 그냥. 알아. 태찬아, 너 이거 알아.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등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규범. 양심, 양심. 자, 이 힙합 스스로 마땅히 이건 알겠다. 모든 규범. 3, 2, 너 이거 알아, 알아. 1, 오픈. 난 이거 몰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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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도덕이다! 아니야, 그래. 내 탓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내 탓이야.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우리 소민이가 도덕을 맞췄습니다. 예? 아, 그래. 나 재석이 그러니까 알려주고 문제 다 나왔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보통 책을 볼 때. 아, 예. 아, 요거는. 이거는 지호야, 니네 회사에서 이 컨텐츠 막아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교 평균이 이게 높아져야 아, 지금 그러면 솔직히 각 반의 선생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교장 선생님이세요? 많이 맞췄어요. 아니, 교장. 애야 들리는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볼 때는. 들리는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니, 선생님 왜 또 저래? 아니, 조용히 뒤에 가서 얘기하든지. 아,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 애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애가 듣고. 내가 듣게 얘기했어요? 아니, 애 지금 내가 듣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애가 지금 못 듣습니까? 나는 아니, 되게 이왕 선생님 이분들은 저 소가 들을까 봐도 말을 어? 조심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저 지호 선생님. 지금 지호가 몇 살인데? 야, 애, 어쨌든 애 앞에서 그렇게 들을 듣는 데 하지 말고 나가서 하면 되죠. 대한민국 학교 다 Captain, my captain. Tango! 아니 죄송한데 우리가 너무 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몰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네. 야 가자.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사실 셋 다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럼.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산맥의 이름은? 나 몰라. 야! 야! 세찬아 나왔다. 재성하는 거 봐. 세찬아 나왔다. 재성하는 거 봐. 세찬아 나왔어. 야 그냥 막 쏘네. 막 쏘네 그냥 쭉쭉쭉쭉. 영화 영화. 야! 쭉쭉쭉쭉 쓰네. 세찬아! 나왔어! 뭐야? 너, 야! 아, 잠깐만요. 야, 잘 생각해봐. 지도를 생각해봐. 이 바람을 야. 막아준다.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상식으로 생각해보더래요. 아, 상식으로. 야, 공부는 안 했지만, 세찬아, 너 할 수 있어. 송민아, 너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너 할 수 있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한반도 존재하는 산맥의 이름은? 산맥이 그러니까 무슨 산맥이야? 산맥 중에! 아무나 그쪽! 자 이쪽 그래서 따뜻하다고 그랬잖아 거기가. 지우야 산맥 아는 이름 그냥 아무나 적어라. 아니, 네가 아는 기억이 안 나. 아니 선생님 저 좀 가만히 있어. 좀 압박을 받잖아요 지우가.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네 입이 가만히 안 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애들은 평온한데 선생님들이 너무. 자 3,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아는 산맥 아무거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생각해봐. 생각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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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봐.
생각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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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아. 생각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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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맞았다. 맞았다. 정답! 아! 야! 그래! 네가 아는 거야! 정답! 아! 야! 그래! 네가 아는 거야! 맞았어! 야! 야! 눈물나다, 눈물나. 언제도 어우, 한 개를 묻으려고 했어. 언제도 듣기도 전에 썼습니다. 어우, 한 개를 묻으려고 했어. 선생님, 문제를 듣기도 전에 썼다고요? 기억이 나지? 나요! 우리 소민이는 그림 가지고 막아주는 건 태백 선배밖에 없어. 우리 소민이는 그림 가지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태백 선배! 옆에 있는 거! 우리 그거 뭐지, 이거? 슬퍼. 예, 한 개를 묻으려고 했어요. 아, 누가 봐. 자, 내가 여기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미친까지 압니다. 내가 한계령도 아는 애예요. 한계령도 알아요? 잘했다, 잘했다, 아, 잘했다, 우리 깡깡이들이요. 자, 그렇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젖잘싸, 젖잘싸, 젖잘싸. 그래, 그래. 장인맨 9개 추가, 저 6개 추가고요. 아.